네, 이거 그 고급님께서 되게 자주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동성 화이팅. 이거랑 그 어디였지? 또 하나 뭐였죠? 이거 그 조선주 부품이 뭐 하나 더 있었는데 인으로 시작하는 거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인화공정. 맞아. 같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인화공정? 인화전공? 이거구나. 같이 가는 종목 같다라고 느꼈었는데, 맞나? 뭐꼭 같이 가지만은 않지만은 한국 화본도 그러네요. 한국 화본이랑 동성화인텍이 비슷하게 같이 가고 인하전공은 좀 따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겠죠? LNG선 초저온 본행제 제조 전문 업체 본행제. 동사와 한국 화본이 국내 LNG선 본행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PU 단열재 사업 부문과 가스 사업 부문으로 구분된다. 아, 화본도 좋게 봤었는데 어차피 대주주 인하 전공이니까 전공으로 가자 했음. 그래서 PU 단열재 부문은 PU 시스템. PU가 뭔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PU. PU 시스템 사업, 초저온 본행제 사업 등두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스 사업 부문은 신냉매, 방제 시스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열재 사업 93%, 가스 사업 6.8%. 세계적인 친환경 수요 확대로, LNG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인 LNG 수출 플랜트 확대 등으로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은 천연가스 수입을 러시아 육상 공급에 의존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의존도를 낮춘과 동시에 LNG선을 통한 해상 공급으로 점차 전환하며 LNG 운반선 발주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제가 한국 화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라이브 하면서 되게 괜찮다 아이디어 괜찮다 생각해놓고 안 사니까 이렇게 되네요. 왜안 샀지? 제 이거를 라이브에서 보면서 되게 괜찮긴 괜찮은데. 왜안 샀을까? 아, 그래요? 14,000원 내서 적어놓고 안 샀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이게 뭐 이렇게 고급님도 계시지만 고급님이라든가 그때 또 어떤 분 같이 계시면서 되게 괜찮다, 카본 괜찮다를 얘기하고 또 만나서 친구들이랑도 얘기하면서 한국 카본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말만 해놓고 안 샀어요. 아.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LF보다 괜찮지 않다라고 느꼈나 보다, 당시에. 맞아. 아, 그랬나 보다. 제가 약간 습관처럼 하는 말이라서 그게, 아, LF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 하면서 안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씨. 아니, LF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수급 따라가는 장세라 눈치를 잘 봐야 돈 벌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저는 그렇게 잘 못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수급 보면서는 잘 못하겠고. 잠깐만. 아, 일단 이거 끝나고.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이따가 혼자. 요즘 9시 땡하고 10시까지 수급 보면서 1,000만 원. 오, 진짜요? 1,000만 원 단타? 어떠세요? 그 1,000만 원 단타 치면은 좀 수익률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일할 때 시장을 못 보니 그냥 돈 안 벌려고요. 내가 투자할 때는 분명 오니까. 아, 그러다가 나머지 소재가 걸렸어요. 단타 치실 때는 이거 ACTS로 하시는 거예요? 레인보우님? 2, 3% 정도? 오, 괜찮은데요? 영웅문으로? 오, PC로? 저는 사실 HTS를 잘 쓰질 못해요. 저는 이제 거의 뭐 MTS로 핸드폰으로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PC보다 모바일이 더 편하더라고요, 거래할 때. 단타를 뭐 쳐본 적은 거의 없지만은 단타로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거든요, 저도. 근데 컨텐츠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다 잃을 것 같아서. 수급은 무조건 PC로 봐야 돼요. 100만원으로? 한번 해볼까요, 진짜? 근데 평소 제 채널을 봐주시는 그 구독자분들이 제가 단타 치고 있는 모습을 좋게 봐줄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단타 치고 있어도 몇 명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생각은 되게 좀 많이 해봤는데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죠. 모바일로는 실시간 못 봄. 제가 요새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대한 조회수에 대해서 좀 내려놨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조회수는 그냥. 아, 이제 그냥 모르겠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 자료 만들 때, 영상 올릴 때 약간 좀 현타 오듯이 그냥 막 올리는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테마 잡고 하나씩 해보는 게. 아, 예, 피터저님 어서오세요. 테마를 잡는다라고 하는 게 뭐 2차전지면 2차전지, 뭐 방산주면 방산주, 조선주면 조선주, 뭐 이런 걸 의미하시는 걸까요, 레인보우님? 뜨는 테마 잡고 집중 분석. 뜨는 테마를 잡고 집중 분석. 테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한국화번이라든지 이거 인화전공이라든지 뭐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사실상 아이디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조선 빅3가 수주를 계속 받아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 누적된 수주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은 2, 3년 동안은 지속될 거란 말이죠. 그 아래에 있는 부품주를 사는 거는 너무나 좀 당연하게 또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매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바보 같은 좀 선택이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리님이랑 그때 대화 이후로 이수화학이 수급이 좋아져서 존버한 보람이 있네요. 오, 축하드립니다. 제가 당시 이수화학에 대해서 별다른 코멘트를 남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역시 피터조님께서 잘하셔서 네, 수익을 내신 것 같고, 저도 오늘 이제 이수화학 그 오른 거 보면서 네, 그때 라이브에서 누가 이수화학 말씀하셨었는데 네, 이 생각 났었는데 엄청나죠 이수화학. 네. 나는 조선은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좋게 보는 가격은 지난데 내가 너무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네, 그때 막 전고체 배터리 얘기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당시에 아마 라이브에서 제가 어떤 얘기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은 전고체 배터리는 아마 약간 좀 멀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또 이렇게 오르네요. 아, 황화 리튬도 있고, 그쵸? 여기. 국내 유일 황화 리튬 공급이 가능한 업체이다. 그래서 이 설비로 연간 20만 톤이 아니라 연간 20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리튬의 시대. 아, 맞아, 맞아. 매출 스프레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수화학을 재미를 봤던 한번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유상증자 7,500원인가? 그때까지도 받았던 것 같은데. 맞나? 예. 네. 맞아, 맞아. 유상증자까지 받고 수익을 한 16,000원, 14,000원쯤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주가가 또, 근데 그 뒤로도 계단식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보면. 좋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그때 요소수 관련해서도, 요소수인가? 요소수가 아니라 다른 것도 뭐 하나 있었는데. 아, 그 코로나, 그러니까 알코올 대신 배용으로 쓰일 수 있는 어떤 화학 그 제품이 있었는데 그것도 마침 이수화학에서 팔고 있던 터라서 좀 이것저것 좀 각종 이슈를 받았던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때도 아마 2021년도쯤에도 이때도 아마 그 얘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 뭐냐 황화리튬 얘기는 이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때 2021년 초 2020년도 이때도 아마 황화리튬 얘기는 있었었는데 이제 와서 좀 이렇게 올라오는. 아, 예, 굴렁님 어서오세요. 캠을 왜 켰냐고요? 조금 더 이렇게 좀 그래도 조회수가 시청자 수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캠을 좀 설치를 해봤습니다. 보는 재니? 내가 미국인이라면 일본 주식을 살 듯. 왜죠? 일본 갈라파고스. 이거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화분. 숫자가 잘 보이겠죠?
수주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여기서 저렴한 엔화 가격에 괜찮은 회사가 보여요.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궁금합니다. 일본은 훅 간 지 오래. 카본 신고가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갈 듯. 그래서 사야 하는데 이미 풀 베팅 중이라 카본 따위를 포트에 담지 못하는 아쉽게 합니다. 저 몇 년생이냐고요? 혹시 뭐 맞춰보시겠습니까? 제 나이를. 도요타 도쿄 인내? 아 진짜로요? 8584 같다고요? 지금 제 화면을 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서클 레인보우님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아, 제가 원래 진짜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90이요? 아, 90 좋습니다. 90 좋고요. 20대 같아요. 네, 87년생입니다. 아, 제가 8584 얘기를 들어서 아주 조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 제가 한참 어려요. 아, 8호시구나. 소쿨 레인보우 형님. 네. 형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피가 안 말라 보여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한국 카본 들어와 봤고, 수주 잔고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6월 30일짜리까지였고, 1000USD라는 점을 꼭 참고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왔죠. 1000USD 1000을 곱해주고 요새 환율 1300원 그냥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죠? 이렇게 되죠. 어 10억 100억 1000억 저거 잘못 계산했나? 1000USD 1조 단위? 1조라고? 이게 지금 한국 카본이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는 6월 30일자 기준? 마르면 주검. 말이 그렇다는 거죠. 크크크크. 1조. 네, LF 좀 사놓은 것 같은데, 우리. 아, 예, 저는 LF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를 오리라고 불러주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네, 좋네요. 그 일단 한국 화본 같은 경우에 수주 잔고 1조 정도 있고 보통 선박 회사 같은 경우에 공사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박 제조 기간 계약 이행 기간이라고 할게요. 이걸 보통 얼마 정도로 보냐면 여기 다트에서 여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보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23년도 24년도 네 계약기간과 종료일이 한 2년 정도 걸리네요. 그쵸? 단일 판매권이고 한 2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뭐 다른 이거 보니까 이제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한 2년 반 지금 두건이 2년에서 2년 반. 다른 것도 몇 개 더 봐볼게요. 어! 아까 제가 이거는 6월 30일자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플러스 할 게 있죠, 여기. 지금 6월 30일자 이후로도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이 있네요. 6월 30일이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고 이거부터 넣어야겠다. 보면 계약 금액이 4,450억 정도. 그래서 4,450억. 네, 삼성중공업 건이었고 얘 계약 기간이 얘는 3년 반. 뭐야? 3년 반? 그리고 3년 반 맞죠? 2022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니까 네, 3년 반이나 되네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아 해지 금액, 이건 해지가 된 거예요. 해지. 그래서 29억 정도를 빼야 된다. 네, 이거 해지된 것도 이렇게 뜨네요. 뭐 29억이니까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년에서 2년 반 그리고 3년 반까지 있는데 저는 대략적인 걸 보기 때문에 대략적인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수주 잔고는 1.5조 최종 1.5조로 보고 아까 계약 이행 기간 3년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있는 거고 3년 반 걸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현재 그러니까 내년 매출에는 반영이 안 될 여지가 크지만은 뭐 그런 걸 다 감안하면서 제가 계산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3년 추정 매출이 나오겠죠? 나누기 3. 한 5,185억. 이게 2023년의 추정 매출. 근데 지금 현재 컨셉은 4,620억이죠. 영업이익률을 8% 정도로 잡아볼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기존의 영업이익률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률을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기존의 영업이익률이 2021년도 2020년도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예, 당기순이익률도 한 이 정도인데 일단 고금리에 제 의견을 반영해서 8% 정도로 잡고 아 근데 당기순이익률까지 어차피 잡아야 돼요. 당기순이익률을 최근에 분기 실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전선자재사는 대량 납품 시 이익률이 좀 낮아요. 보수적으로 8에서 12 좋을 듯. 네, 굴렁님 좀 말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 상대방 기분 나빠할 말들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해주시면 굴렁님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왜냐면 그 괜히 또 자주 와주시는 분들인데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제가 뭐 보려고 했냐면 일단은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을 좀 잠깐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화공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분기 실적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안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익률만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얘 최근 2분기죠. 여기 여기가 22년 여기 22년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복사만 해도 아 한국화본이라는 회사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득보잡 회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매출이 3,400억 정도 하는 회사고 또 우리나라 본행제 하면은 그 한국화본과 또 하나 아까 동성화인텍 같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득보잡 회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률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니까 그 보면은, 그러니까 2022년은 이제 그 소클 레인보우님, 이건 증권사 추정치니까 확실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추정치고, 그러니까 추정치는 6%인데, 최근에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네, 좋진 않네요. 그쵸? 6%, 3%대니까. 그래서, 아까 그 뭐지? 수주의 증가에 비해서는 조선 제재사는 이익률이 약간 낮게 잡아요. 5-6%대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궁금한 건 사실 영업이익률보다는 당기순이익률이잖아요. 네, 최종 PER을 잡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률까지 가야 되니까 당기순이익률을 제가 최근에 물론 12%까지 나오기도 했지만은 뭐 최근에 이제 8% 9%까지도 나왔었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6%까지만 좀 잡아볼까요? 6% 동의하시나요? 7? 이거 저랑 내고 하시는 건가요? 오케이 내고 받고 7%로 하겠습니다. 2분기 3.4% 그쵸? 그러니까 이게 최근 분기에서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해서 이 정도 7 단기 순이익 여러분 지금 제가 적은 거는 단기 순이익률입니다. 6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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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로 잡겠습니다. 6% 오케이, 약간 잠깐 네고의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러면은 이익률이 나오죠. 곱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뭐야? 2023년 추정 순이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시가총액을 여기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시가총액 6,550억 6,550억이니까 이게 추정 PER이 되겠죠. 사실 이 영업이익을 영업이익 내고가 주식의 전부죠. 맞습니다. 저번에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막 내고를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오셔서 강남몰이 혼자 잘 노네 막 이러시더라고요. 뻘쭘했던 기억이 있어요. 성장 가능성 내고 이익을 내고 성장 가능성 내고 이익을 내고 현금 흐름 내고 시간 내고 가주식 뭔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가설에 가설이라고 할게요. 시나리오 가설이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 매출에 최근 4,400억짜리 4,450억짜리 수주가 포함된 사실 이거는 매출에 위반영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2023년 매출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매출은 2024년 매출 정도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아주 뭐 놀랍게도 2024년 매출이 이렇죠. 5,116억, 5,185억. 그러니까 이 추정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증권사 컨센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매출을 추정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대보마그네틱은 제가 따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카본을 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동성 화인텍을 제가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카본의 성장성에 PER 15 자신있게 줄 수 있는 분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동성화인데
동성 화인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알파스퀘어 보고 하면 좋다고요? 알파스퀘어? 잠시만요. 이거 끝나고 제가 한번 알파스퀘어, 저번에 알파스퀘어 한번 알려주셔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동성 화인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익률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떨어지죠. 아까 카본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래도 5%, 4%, 3%, 12%까지 보여줬던 반면에 여기는 조금 더 안 좋은. 근데 영업이익률은 조금 더 높네. 알파스퀘어에 수주 잔고까지 나오나요? 그러면 진짜 거기 거 쓸만한 것 같은데. 바로 봐봐야겠네. 이거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다니 누나가 누구지? 제가 모르는 분. 아, 지금 로그인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동성화인데? 여기에 어딜 보라고요? 여기에 수주잔고 안 나온다고요? 아, 오케이. 그럼 다시 이리로 돌아와서 동성화인텍 수주잔고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겠죠.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네요. 내용들이. 여기는 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 수주잔고는 1.1조. 그러니까 매출 규모도 비슷하고, 수주 잔고도 어떻게 이렇게 너무 비슷한데요? 그쵸? 거의 똑같다고 보여요.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29일 날 신규 수주가 하나 있었고, 확정 계약 금액과 조건부 계약 금액이 따로 나눠져 있지만, 이걸 합쳐서 뭐지? 확정 계약 금액과 조건부 계약 금액이 따로 있고, 계약 기간은 3년 반. 아까 그 카본이랑 같은 건인 것 같죠? 그래서 계약 금액은 이거 3280. 3283억. 3283억. 그래서 3283억. 똑같이 얘도 3년으로 적겠다 이겁니다. 여기도 보면 수주 잔고가 1.5조예요. 너무 똑같은데요? 한국 화본이랑 동성 화인택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쌍둥이 업체처럼 두 업체가. 단기 순이익률을 뭐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그래도 여기가 카본보다 영업이익률은 좋다. 영업이익률은 좋다. 잠깐 봐볼게요. 아니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동성화인택 거고, 이게 동성화인택 아래가 한국화본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영업이익률만 놓고 본다면 한국 화본이 그래도 최근엔 좀 밀렸지만은 과거에는 더 좋았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예, 네, 똑같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6%로 주고 추정 순이익 302억 잡고 시가총액 얼마죠? 어? 왜 이렇게 싸지 얘는? 3997? 그럼 추정 PER이 13이 되는데? 맞아? 맞네? 한국화본의 PER이 더 높은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하자면 2023년 매출 추정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화본 넣고 동성화인템 넣고 현재 수주 잔고 매출 추정 매출 추정 순이익을 나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겠죠? 그리고 추정 매출 이게 되겠죠? 순이 이게 되는데 시가총액은 될 것이고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고 추정 매출 이게 되고 추정 순이익 이게 되고 시가총액 영화로 따지면 화인텍의 반격의 서막인가? 한국화보는 우주항공이 엮여 있어서 퍼가 30... 아 우주항공이 엮여 있어요? 아... 헐 그런 또 이슈가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 자본 수준도 혹시 좀 생각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자본 같은 경우 잠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분기 2022년 2분기 기준 자본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동성화인텍이죠. 이게 얼마냐? 2년 3016 이 정도고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 화본이 일단 규모도 더 크네요. 그쵸? 자산 PBR을 본다고 하면은 추정 PBR이 되겠죠? 아, 그냥 PBR이 되겠죠? 시가총액 네. 저희가 이제 PER만 얘기를 했었었는데 PBR을 본다고 하면은 한국화본이 또 저렴해지는 좀 더 낮게 볼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텔 단순 비교가 쉽지 않다? 어려운데요? 카본 가자고요?
약간 이런 이슈가 있고, 그럼 플러스해서 제가 생각해야 될 거는, 처음에 적었지만은 그 조선 빅3가 얼만큼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아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금 수주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 보니까 카본이 더 좋다. 카본이 좋다. 어, 잠깐만 이상하다. 한국 카본이 왜 수주가 적었지? 아, 뭐지? 잘못 적었어. 이게 아니라 이거.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이제 그 조선 기자재 라이브를 한참 하다가 조선 기자재 쪽에 관심이 가가지고 좀 이런 자료들을 좀 모아놨던 적이 있었네요. 이 중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관심 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HSD 엔진, 세진중공업, 그리고 동성화인텍, 인하전공, 그 플러스 한국카본, 그때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영상을 올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아까 PBR 같은 경우 보면은 동성화인텍이 2.9 였는데 2.12, 그리고 한국화보는 1.6 이었는데 여기 나와있진 않고. 이렇게 대규모 장치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PER보다 PBR을 아무래도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때 이 당시 레포트에서도 PBR을 기준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PBR을 기준으로 자료가 만들어져 있었고, 이제 이렇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매력 있는 건 사실 이제 PBR이 낮은 인하 전공이었겠지만은 사실 주가 흐름을 보면은 아 인하전공인데 못 간 건 아니었죠. 못 간 건 아니었다. 6월 말 기준 수주 잔고 대비 얼만큼 늘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좀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6월 말 기준 수주 잔고였고, 여기서 추가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봐보겠습니다. 뭐지? 그 뒤로도 수주 잔고가 계속 늘고 있죠, 지금.
지금 한국 조선이 나온 것 같고. 이사구. 이사구하고 인천. 대우조선 해안이었고 여기서 6월 30일자 이후로 6495억이죠 25조. 역시 금액이 규모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여기는 수주 하나 따오면 몇천억이고 3112억 수주 하나하나가 엄청 큽니다. 여기는 진짜 이렇게 두 개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하면 이제 억 단위로 되겠죠. 25조 거의 26조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이게 지금 6월 말 그리고 이게 8월 30일 기준으로 이 정도 수주 잔고가 있다. 25조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 6월 30일자 이후에 7월 7일자에 하나 있었고 22조 와 씨 금액이 엄청 크죠. 22조 22조짜리 하나 넣고 또 8월 10일자 8월 10일자에 19조죠 1.9조 넣어주고 똑같이 더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것이고 매력이요? 일단은 봤을 때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수주 잔고가 6월 말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긍정적일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긍정적이다. 근데 긍정적인데 기사 같은 걸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중국보다 뭐 지금 우리나라 아까 기사 어디 갔지? 네, 이거 보면은 뭐 이제 주요 경쟁사 대비 우리나라의 한국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어요.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이야 중국이 좀 처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올라가고 있지만은 물론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에 따른 뭐 이제 뭐 육로로 이렇게 뭐 수송되던 거를 뭐 해상으로 운송한다 이러면 좀 느낌이 지금 상황은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2023년, 2024년까지
이어질까는 또 의문이 먼저 듭니다. 지금은 좋은데 현대중공업 이익률이 약간 높지 않아요? 제가 정리했던 자료 보면은 이익률 없네. 근데 세 기업 모두 다 이익률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 어디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현대중공업이요? 지금 추정 PBR, 추정 PBR로 봤을 때는 2.3배? 아, 현재 기준 2.3배? 현대중공업이? 여기 2.3배. 2.3배. 삼성중공업은 1.2배. 1.2배. 대우조선해양 1.4배 이렇게 나와요. PBR 이때랑 비슷하네요. 그쵸? 제가 막 한두 달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 것 같은데 뭐 그때랑 뭐 큰 차이 난다 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삼성중공업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단위가 억원이죠. 그리고 추가 수주가 없어요.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이후로는 수주가 따로 공시된 수주는 없습니다. 근데 동성하인텍과 카본에는 수주를 줬다. 이것도 좀 살짝 의아한 것 같은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역시 보면은 지금 현중이 이익률이 더 높을 거라 생각하는 게 조선 부품 중 일부가 자급이 가능한 걸로 알아서요. 아, 뭐 현대 제철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계열사 부품이 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보네요. 근데 보니까 이 세 기업 중에서 이게 이제 6월 말에 제가 정리했던 자료인데 그때 삼성중공업은 그때 수주가 한 27조에서 현재 25조로 줄어든 상태예요. 아, 중공업 자체에 엔진이 있어서요. 그런 요인 때문에 PBR이 좀 높은 건가 봐요. 그쵸? 사실 이 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기업 다 적자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 이제 조선을 완성품 만드는 이 조선사 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완전히 비추합니다. 완전히 저는 선호하지 않고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좀 바라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정리하면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PER보다 PBR로 보는 게 좀 더 적합하다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 카본을 살만하냐라는
곳은 인화궁정? 가볼게요. 인화전공. 자꾸 공정이라고 하네 제가. 현종이라고 따로 나와있진 않아요. 2인이라고 되어있네. 2인. 2인이 뭐지? 사람 이름이, 대표 이름이 2인인건가요? 2인이라고만 나와있어요. 2인 이렇게. 제목이 신사업 낙점한 자동차 항공부품 성과 언제쯤, 7월 20일날 나온 기사고요. 더벨 한국 카본이 자동차 부품과 항공 부품을 신사업으로 낙점한 것은 10년 전의 일이다. 2009년부터 자동차 부품에 진출을 했고 2014년부터 시작을 했다. 이제 LX 하우시스의 자회사 지분을 네, 협상을 해서 주식매매 계약까지 체결을 했고, 그러나 순손실 부진했다. 자동차의 경량화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이다. 탄소 섬유는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쓸 부품 및 내외장재용 소재로 주목받는다. 5분의 1의 무게지만 강도는 10배에 이른다. 미래를 보고 산 거죠. 야, 한국 카본이 인수한 기업들을 보세요. 투자한 기업들. 일단 제가 잘 아는 회사는 없는데, 현재 알루미늄 차체가 고급인 거랑 같은 원리. 한국 카본은 탄소 섬유, 유리 섬유, 아라미드 섬유 등 강화 섬유의 수지를 합성해 만드는 복합 소재의 중간 생산물 프리프레그를 생산한다. 프리프레그는 이후 오토클레이브, 고온고압에서 화학처리를 하는 공정, 진공 베깅 등 공정을 거쳐 자동차 부품이나 항공 부품 등 최종 산업체가 된다. 지금 한국 카본의 실적을 보면은, 제가 아까 보기로는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알고 싶네요. 아직 유의미한 실적은 아닌 것 같은데, 기사를 보니까 보면은 네, 여기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매출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쵸? LNG 보냉제가 아마 메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낚시 골프 내 항공용은 뭐 비중을 몇 퍼센트 차지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얼마나 커질지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항공용 카본의 성장성에 따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최근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강산주 수주가 좀 오르는 거 보면은 한국 카본도 좀 뭔가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잠깐 듭니다. 일단 현재도 경량 자체가 알루미늄이고 우주 항공용 탄소 소재는 내재화가 목표지 사실상 우주 항공 탑급인 중국, 미국은 자국 거 쓰죠. 그렇군요. 한국 카본? 그리고 기술 개발 중이다지 완성 캐파 증설 내년 수익화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기사를 보더라도 아직 수익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오늘 이수화학 같은 경우 이제 오르는, 최근에 오르는 거 보니까 샘플에 성공했다라는 이슈로도 엄청 오르잖아요. 그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언제 수익화가 이런 의문점이 좀 들고 그래서 PER로 본다고 하면 21배 요즘 내재화가 중요시되는 시대에 기대는 되네요. 저는 PER 더 줄 수 있어요. 얼마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급님은? 한국 카본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은 몇 가지? 근데 지금 벌써 21인데요? 벌써 21인데? 13보단 더 줄 수 있다. 동성 화이텍보단 더 줄 수 있다. 잘 안 될 가능성 포함해서 17, 18. 저는 일단 오늘 준비한 자료로만 봤을 때는 조선 수주 증가 하지만 언제까지 증가할까 이런 생각 그리고 로우사 때 일단은 잠깐 단기간에 호재 아닐까? 근데 하지만 또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같아요. 탈세계화에 따라 수혜를 보나? 탈세계화가 진행되면은 조선업이 수주를 볼까? 조선업 수주가 좀 수혜가 있을까요? 상관이 없나? 차량 경량화 소재는 한화에서도 하는데 한화 에어로가 있는 한화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해요. 탈세계화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을지도 다만 회사 가치상 하나만큼의 캐파가 안 나와도 주가 상승은 더 클 수 있죠. 회사 가치상 하나만큼 캐파가 안 나와도 기존에 본인들한테 이제 없던 사업이었으니까 새로운 사업이 수익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수요도 포함. 고급님은 이거 시장이 하나를 외쳐도 2위나 3위더라도 밸류를 더 줄 수 있다. 고급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이제 그 기사 같은 걸 좀 살펴보니까 러우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육상으로 운송하던 것들을 해상으로 운송한다. 그래서 조선업의 수주가 조금 더 올라간 부분이 있다. 이거랑 이건 저도 동의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거라 조선업에 있어서 수주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까. 조만간.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미중 사태에 따라서 좀 탈세계화가 계속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에 따른 수혜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차피 컨테이너로 옮긴다라고 하면은 아 이건 모르겠다. 이거는 딱 수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탈세계화와 조선업 수준은 관련성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혜다 악재다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네요. 오히려 세계화가 더 잘 진행될수록 수혜를 봐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 잘 모르겠네요. 결론을 내자면 전 역시나 오늘도 이제 일단 탈세계화를 위한 인프라형으로 단기적 수혜는 있으나 선박의 교체 주기상 정말 정밀히 추적 가능하지 않는 한 너무 긍정으로 볼 수는 없다.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시는 거. 옮겨 적어 놓을게요, 일단. 교체주기. 영상이 이제 그러니까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뭔가 딱 결론을 내려야겠지만은 결론 내리기는 좀 아직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박은 한 번 사가면 10년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는 20년 정도 쓰니 그렇군요. 아 뭔가 결론을 딱 내고 싶은데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딱 그렇게 말을 못하겠네. 근데 제 경험상 애매한 생각으로 이런 차트에 따라 들어갔, 지금 최근에 막 오르니까 따라 들어갔다가 물렸던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아니네, 많이 올랐네. 1년 동안에 50%면은 많이 오른 셈이죠. 만 원에서 거의 1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제가 이럴 때 좀 따라 들어갔다가 예전에 물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나라면 좀 그냥 신규 매수는 하지 않고 좀 하락했을 때를 좀 노려보겠다. 만약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좀 기다려볼 것 같아요. 더 미친 시장은 올 수도 있다. 다만 나는 그 위험 부담 필요가 없다가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정말 이거 너무 싼데? 지금 사야만 할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당장 제가 내일 매수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하는 기업인 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의 그 주가, 아니 수주 잔고 수준을 봤을 때 2023년, 2024년까지 컨센에 따른 매출만큼은, 이 컨센 매출만큼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는 아직 알기 어렵다. 이걸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동성화인텍, 한국화본,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제가 저번에 할 때만 해도 1.4, 1.4였는데 이거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 수준이 오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우조선 해양이나 현대중공업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끝. 조선이 2000년대 PBR 8일 때가 있었어요. 2000년대? 그때 한참 STX 조선이 있을 때 아닌가요? STX? 지금 상장 폐지했죠?